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아토믹 블론드. 냉전 시대 말기, M16 최고의 비밀 요원 샤를레스 테론은 비밀스런 임무를 가지고 베를린으로 보내집니다. 과연 그녀의 임무는 무엇이고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영화의 예고편을 본 순간 딱 드는 생각은 아, 여성 버전 존 윅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액션 면에서는 존 윅과 비슷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액션이 끝내주었거든요. 특히 스턴트맨들뿐만이 아니라 샤를레스 테론이 직접 액션 연기를 소화해내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요. 정말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엄청났어요. 샤를레스 테론이 맡은 캐릭터 자체가 워낙 터프하다 보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이 엄청난 액션들을 해내는 그녀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특히 중반에 한 5분 동안 화면 전환이 없이 샤를레스 테론이 혼자서 여러 명의 적들을 상대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굉장히 처절합니다. 악에 바쳐 싸워요. 피가 사방에 튀고 정말로 끔찍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흥미진진하고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최고의 액션 장면이에요. 그런 액션 장면이 이런 영화에 있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토믹 블론드 스토리가 굉장히 별로였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스토리의 컨텐츠보다는 스토리의 프레젠테이션에서 굉장히 실망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아무리 흥미로운 소재를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설명해 주시는 교수님이 더럽게 재미가 없고 더럽게 설명을 못한다면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 영화가 딱 그거예요. 제가 존 윅을 좋아하는 이유는 끝내주는 액션도 액션이지만 심플하지만 강렬하고 저희가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가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아토믹 블론드는 스토리가 난장판이에요. 딴에는 좀 영리해 보겠다고 이것저것 꼬아놓은 모양인데 쓸데없는 짓이었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거지?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유추해내느라고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됩니다. 스토리에 몰입이 안 되니 자연스럽게 스토리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지루해졌어요. 이 영화가 스토리를 풀어내는 방식은 마치 모든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면 말이 되는 듯한 그런 형식이었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처음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굉장히 큰 마이너스 요소였어요. 영화의 등장인물들도 제각기의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기억에 남는 배우가 하나 있으니 바로 제임스 맥거보이입니다. 제임스 맥거보이는 최고예요. 그의 연기력은 와우. 요즘 일하고 있는 배우들 가운데선 톱10 안에 반드시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제임스 맥거보이가 연기를 잘해도 아무리 샬리스 테론이 액션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를 해내도 결국에는 지루하게 그지없던 이 영화의 스토리를 구해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4점. Not good.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죠. 여러분은 아토믹 블론드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준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